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. 오늘은 어린이가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첫 번째,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놀이처럼 재미있습니다. 요새는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영어는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재미있습니다. 두 번째,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영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쉽습니다. 세 번째, 어린이들은 외국어 억양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점점 커나가면 모국어도 완전히 굳어지면 모국어 나름대로 억양이 있죠. 그렇지만 반면에 어린이들이 이 모국어도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일수록 그런 억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일 경우나 한국어일 경우나 억양에 관계없이 쉽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일수록 이 언어를 제2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운 거죠. 네 번째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은 더 똑똑해집니다. 왜냐? 더 언어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죠. 사실 이 언어는 우뇌가 아닌 좌뇌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좌뇌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. 다섯 번째, 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은 이런 패턴, 언어에 대한 패턴이 있죠. 한국어와 영어의 패턴이 다르듯이 이 두 가지의 패턴을 크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. 영어는 53국어의 공용어입니다. 또 영어는 지금 현재 11억 3천만 명 이상이 제1언어,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고요. 영어는 5명 중에 1명이 영어를 말하는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들일수록 많이 배운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 되겠죠. 아홉 번째, 영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죠. 왜냐하면 영어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또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이 뭐 53개국이 영어로 사용하는 나라라고 했으니 영어를 다 쓴다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이중언어는 두 언어를 이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언어 능력이 또 음운 인식 능력이 작업 기억 능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대로 또 한글어는 한국어대로 모국어는 모국어대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언어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기 때문에 어린이일수록 쉽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영어는 어릴수록 배우면 좋다라는 이유 10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영어를 어린이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, 배우면 좋은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번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. See you next time. Bye bye.